정선의 한 시골 마을에 바위솔이 아주 예쁜 집입니다. 마당에는 이렇게 많은 다육이하고 바위솔들이 가득합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네, 화분에는 예쁜 꽃도 피어 있습니다. 한적하니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아름다움 옆에 지금 월통 식당이 있는데요. 번개 모임으로 갑자기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젠 토요일 오후 월통 휴게소입니다. 이것은 옛날 국수, 산채 비빔밥, 열무냉면 을 팔고 있는 곳인데요. 식당인가봐요. 아주 식당이 아주 넓습니다. 단체 손님 받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이 제법 많네요. 손님들이 있나 봅니다. 벌써 다 꽂혀있네. 우와, 이게 닭볶음탕인가 보다. 감자, 전통 감자, 전통 감자 조림. 강원도 시기지게 감자 조림이 아주 맛있겠다. 묵은지 감자 도리탕에? 닭도리탕? 아, 그것도 묵은지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조림이다. 나하고 똑같네. 예. 감자 목도리. 예, 이거 강원도에만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예. 저거를 예. 감자 조림이라고 안 그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는 감자 나물이라 그랬어. 감자 나물이요? 네, 감자 볶은 거. 와, 고추도 이렇게 했고. 감자 뻑두리라 그랬어. 어, 김치가 네, 너무 맛있겠다. 백김치하고 오이지듬 진짜 맛있겠다. 와, 저기 완전 반찬이 다. 반찬이 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이거는 뭐예요? 백수? 꽃버섯. 백수. 백수. 오리 백수? 이게 아니라 오리 한 방. 오리탕. 한 방 오리탕. 벌써 한박 오리탕. 꽈게치 한 마리 남고 속에 나오나? 나왔어. 나왔어? 야. 아까 그 자연의 종각 그러잖아. 네. 지금 가끔 있다는데. 네. 따로 올라간다는데. 네. 마린에다 말려주면 이게. 이게 이게요? 속에 백숙에 넣으면 이게 뭐 마사마사한데 엄청 비싸다며요? 네. 이게 내가 노루궁뎅인 줄 알았더니 꽃송이. 네. 야, 재배한 것도 우리 먹어야지. 물은 셀프? 와, 죽도 있다, 죽도. 물은 셀프? 이거 정말 맛있겠다. 예. 여기 아 오늘은 정모 마지막 코스로. 번개로. 아, 번개 마지막 코스로
아, 정선에 왔습니다. 정선 월통휴게소. 월통휴게소에 나무 새끼 먹으러 왔습니다. 와. 이게 꽃송이 버섯이에요? 흰목이 버섯이래요. 흰목이 버섯.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지금. 흰목이 버섯이래요. 아, 그래? 예. 예수 씨, 흰목이. 예수 씨. 잘 들어요. 흰목이 버섯. 소금. 국수 먹고 국수값 주는 분이 이분이야. 아, 그래요? 네. 여기 오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6월인가 6월이요. 신랑하고 배달은 현재인지 몰라서 네.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춧가루 쳐주세요. 아, 소금은 후춧가루 쳐먹어야 돼. 후춧가루 쳐먹어야 돼. 후춧가루 쳐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쳐먹는다고. 저 많이, 많이 넣어줘.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신장님들 정말 맛있겠다. 우리 벚꽃님도 낙상갈매기도 주셨고 자, 오리백숙 닭 이거는 참 보약입니다. 보약. 누군지 전 다구 새끼 누군지 달구 새끼 누군지 달구 새끼 반찬 좀 봐요. 아, 생생 누군지 달구 새끼 우와 오이지 백김치. 아, 이야, 정말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먹어요. 오늘 이거 먹고. 야, 좋다. 그다음에 이쪽 오시부터 오시자고요. 제가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헤어질까 어떻게 할까 할까. 아, 대구 자기가 이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남한 맨발인 줄 알았더니 당기가 한 사람으로 왔어. 아니요, 샐러리예요. 샐러리예요? 당기만 있으면 안 해요. 샐러리도 약간 그런 특이한 이게 우리가 아는 맛, 그죠? 우리가 아는 맛. 여기서 감자 볶음을 하잖아요. 감자. 우리 감자 볶음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랑 감자 감자가 제가 고아미가 되면 무슨 고아? 근데 감자 볶음을 하는데 만지셔 밥을 넣어서 좀 먹는데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오늘 뭐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 그 번개 모임을 했는데 여 갔다 부석서 갔다 세상에 가고 싶은데 나가고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지금. 염성도 갔다 충청도 갔다 강원도 갔다. 어. 정선 덕상기까지 왔어요. 정선 덕상기. 아니 그 저 사장님이 오시고 두 분이 이렇게 앉아요. 어 그래 좀 그래. 갈까? 어, 그래. 아 그게 낫죠. 얇아지니까 우리는 약. 아니 저는 자주 술을 안 먹어요. 아 이분도 똑같아요. 대화하시라고 촬영해 적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안 돼요. 저 제수 씨. 저 6.25 때 남아하다가 저 판문점 근처에서 헤어진 저 이북 동생입니다. 진짜 생각보니까. 사장님, 보세요. 6.25 때 헤어진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오늘 만났어요. 고마워요.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 오늘 우리 형제 매주로 왔어요. 월통이 앞으로 형님이랑 오신대. 내보다 한 살 많아. 오리. 저만 많이 주고 뭐라고 해요? 예, 네, 저랑. 저기 주세요, 이거 사드릴게요. 여기. 자. 제가 찾고 있을게. 어, 안 뜨거워.
됐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전화하면서 예, 틀렸다. 전화 안 받는데 속으로. 아, 속으로. 어, 그래 가지고. 응? 저기 주세요. 운전하실 거 언니도. 아. 그래 가지고 야, 이 글렀다. 야, 안 받으면 그렇게 하나 놓지 않아? 도로가에서 갈까? 자, 일단 확인을 하자. 어, 내가 의심만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전화 딱 받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어디 갈 리가 없잖아요. 오늘 평일날인데. 평일날이 주말이지. 아, 여기 저 두 분은 저 6.25때에 저 월남하다가 미상가족 성공이야. 어, 헤어진 그 우리 그 10년 만에 월통기에서 사장님하고 아재기만에 피는 땡기나 봐. 월통기에서 사장님하고 우리 그 저 개철님하고 감정도 드셔야죠. 이거 찍어 드시던가. 아이고 드셔. 아이고 드세요. 그건 많아. 어차피 배워놓고 있어. 어쨌든 해야지. 이거 맛있잖아요. 어땠어요? 드시고 드시고. 또 같이 드시자고요? 아. 이거 안 먹어. 네? 안 드셔요? 왜요? 다들 드셔요? 여기 있으니까 저쪽 드려요. 저거 여기. 어, 저거 먹고 빈그릇만 누나이 잘 먹었어. 아, 자기도. 야, 우리 새끼 먹어야지. 어, 근데 야, 그 진목살, 진목살처럼. 진목, 진목한 목살. 가슴살. 어, 그럼 좋아. 아, 귀에요? 어린 시절 때 하얀 물체가. 다른 사람들도 다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닭가슴살이? 아까 확인 전화를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영업 끝난 시간이 돼가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집에 계십니까? 그래도 네, 해봐 이랬지. 그래서 전화해놔야 준비를 해놓으시지. 맞아. 그렇죠. 감주님 많이 드세요. 수고 많이 드세요. 우리 매월장님도 그렇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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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은 저 공개 모임 아주 올리기도 별로 안 했어요. 오늘은 아주 그냥 차를 타고 부석사 국고도 갔다 왔고 뭐 여기도 갔다 왔고 이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선을 가자. 밥이 못 듣냐 이래가지고 그 낙상갈매기님은 집이 이곳에 연락하고 우리 그 일곱 명만 지금 여기 왔어요. 와서 이제 오리 한 마리, 오리 약백수 한 마리, 그 다음에 닭 달고 새끼 그 김치 넣어서 먹는 거 한 마리 해가지고 시켜놓고 와가지고 지금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집 뭐가 아껴 먹으라고 전부. 비싼 거를 말이야. 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기 간 거는 닭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나 6.25 때 월남하다가 헤어진 형제인데 오늘 여기서 만났어요. 70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주 인물이 묻혀먹게 돼. 똑같을까요? 언제가 들래 아주 정성거기 따로 내려오고 형은 양평수 사라졌는데 지금 왔다가 말 되네 말 돼. 여기 한번 그 와보고 숲밭으로 와서 이제 숙주 강도로 먹고 숲밭으로 양장님 감사하고요. 새소리님 모셨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민정님 모셨고. 11만 정모. 11만 구독자. 번개 모임.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장덕자님 감사하고요. 아. 민정님 모셨고. 고향생강님 예. 가을. 갈람이 분위기 좋습니다. 아, 갈람이 있어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여기. 네. 차를 가져와서 술을 못 먹는 거라, 여기. 소맥차요. 소맥차요. 어느 날, 어느 때에 먹어야 될지 참 기다려지는데. 자, 최정수님. 아, 우석기 자주 드시네요. 오늘 날씨도. 아, 여름엔 잘 먹어야 돼가지고요. 네. 이것도 드셔요? 네, 지금 먹어요. 이거 먹어요. 맛있는데? 정지선님. 정지선님 반갑고요. 녹자님. 뭐 아무리 맥주 한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차를 무작위에요. 영어 갈 때. 맥주가 먹고 싶은데. 아, 그거 저기서 갔을 때? 아, 에이, 그거. 차를 두고 오셔야 되는데. 야, 오늘 오시기 누르네. 오시기 누르네. 일단 진짜 부석사 거리 같다. 부석사. 부석사는 그 처음에는 차 거기다 두고 그냥 영원히 가시지 뭐. 가시다가 내리시지 뭐 집에. 원래 집에서 달고 숙기 잡아가지고 먹을라 했는데 애들도 날려놓고 응수 좋았다. 내가 수월해졌지. 원래 복코님하고 같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 어, 그래도 나가라 뽑으라고. 복코는 손 못, 누가 못 잡는데 도둑이 나가. 나 못 잡아. 털이라도 뽑으라고. 손도 못 잡지. 근데 오늘 아, 그래, 오늘 6월 초 하루야. 다음에 뭐 술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옛날 그죠? 옛날은 사실 하면 안 돼. 옛날 자고 누가 죽여만 좀 뽑아. 그래 죽이는 건 못해. 그건 뭐 못 죽여. 누가 더? 아유 뭐 눈물 타 보면 어떻게? 나도 눈을 보면 그래야 무단 문제 안 들어. 중간에 이렇게 조감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아무리 갖다 합쳐놓고 방장에서 다 키우다가 한 100여 마리 키우다가 알만 빼먹다가 닭을 다 남겨 못 잡으니까 맞아. 역장님 가을남 모양새가 한 번은 감사하고 최고가 따오더니 그 제일 큰 거 보고 달러가 나한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일 여기다 저 묶어 놓을 테니까 왔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지금 신고하는 거 그냥 줘야지 뭐 네? 난 닥터는 자꾸 없는데 자꾸 뭐. 아, 네, 다 남자들이 아니네. 네, 네, 남자. 다 선한 남자. 내가 월남을 갔다 왔어. 잡을 텐데 월남을 갔다 왔어. 근데 뭐 사람한테 해대는 거는 잘 처리하는데. 이동해 이거 맨날 내가 갖다 붙여. 뱀이나 뭐 쥐나 이런 거는 아주 아주 즐기는데 딱 그거는 뭐. 주장하는 거 재밌어. 내 세대야, 내 세대야. 월남 파는 제도 같은 거 갔을 때 뭐. 내 세대에는 월남 파는 제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아, 월남 파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까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좋은데 이쪽 다 덮어놨습니다. 아, 담주님도 들어요. 어찌 보면 국물이 너무 많은가 봐. 응? 국이 다 도망다녀. 초콜릿 아니야. 담주님이 초당 카페가 있어. 우리 밥을 얼마나 활동 갑니다. 응? 밥을 알아서 내가 밥을 하나 더 넣으시라. 밥을. 아, 얘 밥을? 밥을 또 넣어. 그러니까 두 번 되겠네. 그러니까.